아니 올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배송하러 왔습니다. 배송하신다고? 네. 저는 지금까지 배송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제 경윤님이라던가 이렇게 훈수를 좀 줬더니 절대 조바심 내지 마라. 10시, 11시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좀 하세요. 그리고 계단 같은데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안 뛰면 시간이 안 줄던데요? 아니 아니요. 지금 이런 시간을 줄이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했으면 안 쏟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까지 갔다니까요, 이미? 맞죠? 오케이. 자, 따라해보세요.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예? 천천히 뛰지 말고 어디 다치면 안 되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한 1년 넘게 촬영한 짬밥이 있는데. 그래서 팀장님 저 뭐 하면 되나요? 이게 사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찍어주신다고는 하지만 좋게 얘기를 해주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런 거 없이 정말 가감 없이 진짜 얼마나 힘든지 다 대부분 별로 안 힘들다 그러거든요. 따라다니기만 해도 힘들었는데 오늘 어떤지 제가 한번 해보고 진짜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번호 네. 0123. 너무 느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상을 봐서는 모른다, 해봐야 안다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빡대가리라 그러나? 끝! 쓰러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상차가 다 끝났습니다. 270개. 오늘부터 이 차는 제 겁니다. 왠지 오늘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첫 배송지. 근데 올리님 네. 어플 사용하실 줄 아는 거죠? 어플 랩이는 안 되잖아요. 모르네. 랩이 돼요 이거? 랩이 연동되잖아요. 첫 배송지 클릭하시고 그 해당 주소 더 상세 클릭. 그럼 길찾기 있죠? 아 진짜 있네. 네. 길찾기. 네. 뭐 누르시면 오. 자 출발합니다. 출발. 아 이거 뭐 쿠팡 아부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 어플이 진짜 좋긴 하네요. 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뭐 쿠팡에서 저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잠깐만요. 빨리 재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택배를 안 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뭐라 그럴까 지식 정도가 똑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분들을 촬영하고 했다고 해도 배우면서 혹은 또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마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몰랐어요. 저는 적재부터 힘이 좀 쭉쭉 빠지네요. 아니, 나만 그런가. 이제 첫 배송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몇 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가면 이슈예요. 아니 아직 뭐 배송하지도 않았는데요? 네 이슈예요. 경찰병원 몇 가구 몇 건인가요? 두 개 프레시백 하나. 경찰병원 거는 요 앞에 꺼내놨었는데? 어? 꺼내놨었는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별관. 어디가 별관이야. 그 주소에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경동 본관 안쪽 일배. 별관 앞 출입이 불가할 경우 출입문 지문인식기 밑에 놓고 가래요. 별관이 여긴가? 건물팁. 여기 건물팁이 있거든요. 네. 경제실에 이야기하라는데. 경제실은 또 물어봐야겠다. 별관.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택배기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운동 완료. 자, 하나 되더라는데 많이 걸렸어요. 오래 걸린 건 아니고 한 7분 정도?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나 배송했는데 되게 뿌듯하네요. 고객님들의 택배를 안전하고 깔끔하게 배송해드립니다. 하지 말라고요? 네. 프레시백. 느낌이 좋은데요? 벌써 두 건이나 배송했습니다. 15분? 밖에 안 걸렸어요. 잠깐만요. 10분이라 치고
2개 배송하는데 10분, 60분 12개밖에 안 되네요. 두 번째로 공지. 아파트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장단점을 뭐 알려주고 뭐 이랬잖아요. 정신이 너무 없어. 105동. 101동 어딨지? 4. 이건 이슈입니다, 확실히.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로? 왜 다 102동이야? 101동. 이게 12개가 아니었어요. 저 올리님 어플 잘못 보셨죠? 네. 와, 진짜. 올리님 방금 출입문 타택배사분이 기사님이 열어주셨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거 막 제가 옆에서 말 걸고 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말하면서 하지? 와, 진짜 적응, 대단하신 분들이. 적응하실 거예요. 올리님. 네. 이거 아까 문 열어주셨던 기사님. 네. 감사합니다. 배송, 아니 배송권이거든요. 네. 저희가 겹칠까봐 17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17층. 아까 기사님 거 저희가 배송해드리는 거예요. 어? 돈 달라고 해야죠. 돈 달라고 하라고요? 다른 택배 기사님들이랑 겹칠 때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배송을 하면 수월해지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말 좀 걸지 마요. 벌써 땀나요? 지금 몇 개 배달했어요? 지금요? 5분. 40분 동안 5개. 아, 엘베가 20층에 있습니다. 오늘 엘베분이 별로 따라주질 않네요. 와, 진짜 이거 안 네, 하고 오면 네. 진짜 맨몸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카풀하신. 그 배송 고수님들 촬영할 때 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뭐 6시간 동안 50개 배송했다. 저희 안 믿었거든요. 어떻게 6시간에 50개밖에 배송을 못하냐 속으로 생각을 했죠. 내가 오늘 그러겠네. 조졌다. 아파트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집원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집원이 더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진짜 배송하고 이제 그 내려오는 그게 진짜 시간이 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집원 이제 시작인데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아직 집원 안 했구나. 아 맞네. 집원 아직 안 하셨어.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뭘 안다고 오바 싸가지고. 가보시죠, 집원. 가보시죠. 숨이 갑자기 잠시만요. 와, 지금까지 제가 인터뷰했던 올리님 뭐... 이쪽만 말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쉽지 않으시죠? 네? 쉽지 않으시죠? 네, 진짜 쉽지 않네요. 와, 아씨. 아 근데 진짜 어딨지? 아 뭐야, 여기 있는데? 바로 있는데? 아 어디야? 아 여기다. 주소 맞나요? 네 맞아요. 확실해요? 네 맞아요. 확실해? 아 맞아요. 오배송 아니야? 아니. 이거 정정 배송 뜨면 머리 아픈데? 아니. 확실해? 네 확실해. 확실해? 이거 계단을 뛸 때도 주소 확실한 것만 띄워야지.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 뭐죠? 타짜 대사.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여튼
확실하지 않은 성공 과제들. 어서 따라오세요. 와, 씨, 이거. 올리니코 29비네. 와, 뭐예요, 이거? 쌀. 몇 층인지 보셨어요? 아, 지금 보려고요. 아,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뒤죽어요, 뒤죽어. 오케이. 오케이. 올리님, 잠깐. 이거 뭐예요? 오, 네, 네, 네. 아, 저는 걸어서 빨리 하려고 했죠. 아, 걸어서? 어, 없어. 안 들려. 몇 층까지인데요? 6층. 3층까지. 그래도 5층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3층에서 걸어 올라가는 게 낫지. 눈 풀렸네. 여기 까진 것 같아. 뭐 까졌네, 긁혔네. 피나요? 피 났나요? 어, 펌프증. 피 났죠. 피 안 나는데? 살짝 긁힌 건데? 아... 도망갈 생각하네. 아니야, 오늘을 시작으로 일했던 제가 어떻게 배송 고수가 되는지 차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시더군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아, 지금 뭐 없어요, 물건이. 야, 나 처음 할 때 생각난다. 그저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네, 이렇게 탑에 올라가면 오늘 밤에 잠 못 잘 텐데. 와, 미치겠네. 아, 이래서 적재가 중요한 거구나.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가시죠. 잠깐만, 어딘지 봐야 돼, 진짜. 아, 이건 내가 들어줄게. 문 열고 문 앞에 두고 가래요. 정말 고마운 고객님입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걸어다니면 안 되는데. 아, 두 집이네. 아, 위에 거 봐. 너무 느린데. 욕하지 마세요. 나동, 나동 여긴가? 라인 봤어, 라인? 네, 여기, 여기. 아, 여기다. 여기 2층이야. 그 팀장님 오셔가지고 뭐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왜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걸어봐야겠다. 어디까지요? 아, 반품이니까 그냥 가면 되겠구나. 거기를 걸어간다고? 뭔가요? 아니, 요 바로 앞에 차 이동하면 되는데. 고고, 고고. 걸어서? 고고, 고고. 뛰어, 뛰어. 뛰어. 어, 반품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못하잖아. 1층 사무실이니 들어오라는데. 안녕하세요. 회수 완료. 왜 타세요? 왜 씻지 말고 타시라고요. 탄문 안 닫았어요, 탄문. 정신 못 차리네, 진짜. 탄문 안 닫으면은 이게 날개처럼 팔랑팔랑 거려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하세요. 와, 돌아버리겠는데요? 망했어, 망. 또 올라가. 무릎 나갈 것 같아. 그래도 마이니를 탔으니까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쪽 맞아? 이쪽이네. 그쵸? 안으로 넣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넣어드릴까요? 주셔도 된대잖아요.
와,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진짜 금방금방 나네요. 이거는 진짜 보조 배터리 없이는 힘들 것 같아. 여러분, 보조 배터리는 이렇게 무식한 거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 박테리가 아직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아, 여기다. 옆집이잖아. 괜찮습니다. 여기 계세요. 자, 잠깐만. 아, 괜찮아.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밥을 안 먹고 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 그 일단 배가 안 고파.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배가 안 고파. 아, 그리고 이게 쿠팡 배송의 이 장점 보시면 이 번호가 있어요. 주소를 안 보고 이 어플이랑 이 번호를 맞춰보고. 아, 주소 봐야 되는구나. 방금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라고 살짝 기대를 한 것 같은데 맞지? 있을 줄. 괜찮아? 그래, 일단 탐문부터 닫자. 아, 뛰라고 하지 마세요. 저 좀만 걸을게요. 벌써 지쳤네. 옛날 그 촬영하면 이제 잘하시고 적응 되신 분들이 택배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게 택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적응되면 첫날은 뒤집니다. 주소는 어디야? 여기. 그래, 거기 102호. 여기. 102호 안으로 들어가야 돼? 102호 안으로 안 돼요. 여기 앞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쿠팡입니다. 아니, 아니, 주소. 아, 주소. 하나 안 가져갔어.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찍혀. 그래, 안 찍혀. 아니, 오케이. 배송 완료를 실패했대요. 뭐예요? 어플에. 이거 내 잘못 아닌데? 이게 제 거 비행기 모드 돼 있었어요. 눌렸나 봐. 너무 초췌한데.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야? 나, 아, 진짜로? 나 지금 엑셀 밟는 것도 무거워요. 주소지가 여기 아니야? 여기 교회? 아멘. 오, 주여. 진짜 택배 기사님들 존경합니다. 진짜로. 어깨가 처진 것 같아.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인가? 네. 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아, 네, 이사님이랑 팀장님이랑 오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저 혼자 있다면 지금 반도 못했을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